금지! 아이고! 또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설레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 벌써 이 지금 지하 3층이 벌써 봄이 왔습니다. 봄이에요 지금요? 아 벌써 봄이 올 정도로 저분들이 아, 그렇죠. 화산 기운을 몰고 온다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전군의 희망이죠. 그렇죠. 네. 사실 원조 국방들은 이분들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이분들은 네. 국방계 합참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가요계 걸어다니는 A Long Way 나인 뮤직! 자, 우리 승현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인뮤직입니다. 1년여 만에 새로운 멤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컴백곡이 뭐죠? 드라마. 드라마. 네. 이미 드라마. 시작한 드라마. 우리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따로 드릴게요. 따로 드릴게요. 네. 신곡 홍보할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소진 양하고 금조 양은 이제 처음 방송하실 텐데, 그죠? 네. 우리 그 경리 양이랑 같이 했던 친구가 있다면서요? 소진. 아, 소진 양. 어떤 거? 네스티인가요? 네, 네스티. 아, 봤었구나, 그때. 아, 그래. 케빈이라고? 맞아요. 아, 그래. 어차피 다시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봤구나. 네스티를 활동했고, 금조 양은? 저는. 이번에 첫. 네, 처음. 금주 형 원래 이거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계속 연습생을 4년 동안 아, 지금 이렇게 데뷔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금주 형? 아직 너무 실감이 안 나고 아직 컴백을 안 했겠네요, 본격적으로 네, 지금 처음으로 하는 지금 데뷔도 하기 전에 지금 네. 이게 사실상의 데뷔인데 엊그저께 저기 기사를 봤는데 이제 멤버를 두 명의 멤버를 공개합니다 하면서 이 친구 두 명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 이렇게 뒤돌아 있었어요. 뒤돌아 있었지. 그래 비슷했는데. 이제 딱 공개를 하는 거. 공개를 한 거야. 네. 공개하자마자 지금 반응이 어때요? 완전 핫하죠. 네, 핫 토픽에 올랐어요. 아니, 댓글도 막. 저희 어제 실시간 검색어 막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렇지. 좀 그게 데뷔했다는 게 좀 실감이 나요? 아직도 네 얼떨떨하고 무대 사야 실감이. 이제, 이제 오금 아직 얼떨떨. 경리 지금 소진 디스하는 거야? 야, 너 처음에 학교도 이랬어, 너. 데뷔하니까 언니 이렇게, 아직 얼떨떨하고요. 네. 아니, 경리 형 첫 데뷔도 저희 그 주간 아이돌 그 네. 부산시계에서 경리. 경리 왔을 때 말도 안 했지. 네. 말도 저 제대로 못 했지. 아직도 떨려요, 얼떨떨해요, 지금. 이름이 뭐, 이름이 뭐예요? 경 우리 나인뮤직스가 이번에 돌아온 곡이 드라마. 네. 드라마란 곡 좀 누가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실게요. 혜미 씨가. 네. 저희 이번에 컴백한 드라마라는 곡은요. 노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사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런 감정을 담아서. 나인뮤직스 자체가 드라마인데 뭐. 그럼요. 그렇죠. 활동하는 것 자체가 드라마인데. 자 그러면. 이 드라마라는 곡을 가지고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해보겠습니다. 소진, 금조 괜찮겠어요? 네. 처음이잖아요. 네. 그럼 소진 양하고 금조 양이 처음으로 왔으니까 만약에 랜덤 플레이에서 첫 번째 성공하면 네. 소진 양, 금조 양은 저희가 소원 하나 드려볼게요. 원하는 거. 소원을 그럼 미리 정해놓을까요? 지금. 우리 회의할 시간을 조금만 해주세요. 네. 아니 소진 금조 양한테 아니 둘이 야 너 왜 그래 둘이 금조한테 얘기하는 두 사람 아니 소진 금조 양 얘기만 듣겠습니다 금조 양 어떤 나인뮤스 소고기 회식 아 소고기 회식 소진 양 다음 주 나인뮤스 1일 MC 와 오케이 왜냐면 다음 주 저희가 녹화가 없거든요 그럼 다다음 주 다다음 주도 없어요 오늘이 막방이에요. 오늘이 막방. 진짜 막방이네? 약간 또 이미지 또 세팅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한 번 성공하면 촛불 한우 저희가 회식 한번 시켜드립니다. 조금 금조양 양을 봐서라도 단 한 번은 성공할 경우입니다. 되지, 성공 되지. 성공하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기 먹자, 계기. 한우 먹자, 한우. 와, 한우.
자, 음악 주세요.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이쁘게 놀라고 멋있게 숨을 다 놓아놨는데 다 이러고 있어. 야, 진짜 혜미는 진짜 혜미는 혜미는 진짜 프로야. 노래 바뀌자마자 가면서 누워. 그냥 가면서 누워. 가면서 누는 애가 있는데 누울도 누워. 누울 자리를 보고 어디로 놓을까 어디로 놓을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누면서. 이거는 야. 눕고 나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 이거 혜미는 진짜 가면서 누웠다니까. 아, 그래도 혜미처럼 해요. 이렇게 해서 송욱이는 아까 그게 탈락이죠. 리나야, 에리나, 이런 혜미 같은 파이팅 좀 보여달라고. 네. 자, 그러면 그냥 투뿔은 갖고. 돼지, 돼지, 돼지. 그 대신에 돼지. 돼지로 갑니다. 아, 국산으로. 우겨보다 못하면 혹시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아, 개도 있어요, 개도 있겠죠. 네. 아, 닭. 마지막 패티까지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패티까지 있어요, 괜찮네요. 예. 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쪽이요? 아, 이쪽이. 아, 이쪽이 이렇게 있잖아. 이쪽이 있는데, 이쪽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신호죠? 있지 않아요, 포샤.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막 빼고 이렇게 하고 있어. 아, 그럼. 제 파트예요. 제 사건을 봤어요. 예. 나는 격리, 이거 구경하는 사건을 봤어요. 이렇게 있으면 미나. 아, 자. 자, 옆에 없어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냥 곳곳이 다 지뢰밭이었구나. 네. 아, 이렇게 해서 아쉽네요. 안타깝습니다. 돼지 날아갔어요. 돼지 잘가. 아, 튀다. 튀다. 이게 뭐야? 튀김 사이다 갑니다. 튀김 사이다. 어... 마지막 랜덤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주세요. 자, 갑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뻔한 드라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음악 주세요. 라스트야 이제. 아, 정말 튀김 사이다 사주고 싶다. 아, 가져가세요.
야, 성공이지만 정말 웃겼어요. 현아, 그냥 아무 데나 갔다 입고 있으니까. 이러고, 야. 애인이 맞아요. 아, 맞아요. 날이 찢겼어. 뛰어드는 거 봤어요. 야. 아, 우리 나인 뮤지스 튀김 앤 사이다. 오, 땡큐! 나인 뮤지스와 함께 합니다. 다시 쓰는. 자, 이유 에린 양. 아, 우리 에린 양이 메인 래퍼이면서 진격의 래퍼를 담당하고 있어요. 진격의 래퍼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네, 좀 뭔가 이게, 언더에 있던 느낌이 저한테 충만해가지고 되게 약간 으르렁거리는 랩을 좋아해요. 언니가 원래 목소리 톤 자체도 되게 낮고, 그렇죠. 허스키하고 이래서 랩하면 되게. 저희 곡 소개를 랩으로 또 해줬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 한번 해줘. 그게. 들어봐야지. 뭐 말만 하면 설명만 하면 되겠어? 5, 4, 3, 1, 2, 1. 부르라! 부르라! 우리가 옆에서 또. 고! 네. 고! 고! 부르라! I'm Erin, 신이 내린 나는 Erin. 지구부터 들어와 들어와 드라마가 시작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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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그러면 에린 양이 소진 금조를 한번 소개해줘. 야, 브라 브라 한번 하면서. 네? 소진 금조 언니니까. 네. 어, 브라. 네. 뭐 진심을 담아서. 그렇지. 네. 금조부터 할까요? 금조? 네, 금조부터 할게요. 5, 6, 7, 8. 얼굴이 예뻐, 금조. 성격도 예뻐, 금조. 다 그럼 또 뭐가 예쁠까? 바지가 예뻐, 금조. 또 예쁜 거? 목소리는 프로, 금조. 이것밖에 없어, 금조. 이번에 소진 양 가볼까요? 네. 예. 랩 잘한다. 랩 귀신이네. 금조. 5, 6, 7, 8. 춤을 잘 추는 소진. 힙합거리 선도주자 소진. 얼굴도 예뻐 소진. 소진이는 최고 소진.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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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 남의 멤버 소진. 네 레퍼토리 소진. 이제 이해했어. 우리 애들 소금. 예. 야, 그리고 에린 양이 확실히 끼가 있네요. 끼가 있어요. 얘가 끼가 있네요. 네. 저 잘했어요? 진짜 올해 좋은 프로 만나면 에린 양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런 개그적인 모습 말고 에린 양의 또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한국 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아이, 거짓말. 장난이지? 한국 무용이 아니라 발레 전공. 발레라고요? 네. 아, 발레 한번 볼까요? 발레를 쉰 지 지금 9년이 돼가지고. 네. 발레 한번 볼까요? 발레. 음악 하나 드릴까요? 네, 음악. 기억이 잘 안 난다. 다리 한 번에 다리 다 올리는 거 있잖아. 다 올리는 거. 턴이나 하고. 잠시만. 한 바퀴밖에 못 도셨거든요. 한 바퀴밖에 못 도셨어요. 한 바퀴는 보통 취한 사람들도 다 돌지 않아요? 우와. 뭐가 자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에린 양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네요. 정말 올 한해 양띠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격리 사진 야 완전 다른 사진인데. 네, 이 정도는 아닌데 그죠? 머리 컬러를 머리 컬러가 다른 컬러구나. 네. 자, 격리 양 하면 어떤 음악이든 맞춤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 사실요, 이게 저희 회사에서 주간에도 내보내고 싶어가지고 엄청 막 한 것 같아요. 사기친 거예요? 네, 사기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그 사기가 사기인지 아닌지를 춤추면서 한번 확인해보죠. 네? 그래. 경량하면 땡. 이거는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거예요. 중량배 이것도 잘하는데 춤도 못 추겠냐고.
잘 추는데 지금? 위글. 자, 나와! 위글. 막힌 자자야, 막혀. 야, 이건 섹스 테스트네. 아, 역시. 역시 야. 그냥 쳐도 경량이 춤에 대한 그 소질이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확실히 이게 비율이 좋으니까 손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소금쟁이가 소금쟁이 같아. 막 오? 쭉쭉 그냥 뻗네. 자, 다음은 현아. 현아. 우리 고양이 엄마. 시저 성대모사는 이거는 내 우리가 나는 홍사춘 진짜 좋아하거든. 아, 진짜요? 다 봤지. 근데 이번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의 성대모사예요. 다른 분? 아, 애니. 잘못 쟤는 뭐 개인기 주크박스야. 주크박스가. 애니 씨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나 잡아줘. 알지. 제대로 해야 돼. 애니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세팅한다. 내 슬슬 화날 거야. 이거 치타. 이거 치타. 야, 이거는 타잔이 아니야. 타잔한테 치타 아니야. 아, 열심히 하니까 이뻐 보이네. 나는 미술 섹스의 정석인데 현아 형이 솔직하게 네. 섹스의 정석이니까 우리 나인 뮤지스 본인을 빼고 일곱 명 중에 나와 섹시로 자웅을 겨룰 만한 멤버는 누굽니까? 왜 다들 딴 데 봐요? 에린 씨? 에린? 아, 방금 치지 하셨는데요? 에린 씨도 한 섹시 해요. 아, 나 이거 섹시 댄서 진짜 못 추는데요. 자, 오늘 나인 뮤지스의 섹시 지존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 죽어라 이들 땡큐. 나와라 해야지. 예린이 나와라 해야지. 예린씨! 왜 이렇게 웃기냐, 쟤는? 상체 안 움직이는 거 아니죠? 야, 마이크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구나. 봉창에 따라, 봉창에다가. 야, 야, 이거 뭐야 갑자기? 야, 개인기다 개인기. 여기 지목해야지. 누구 지목하네? 또 지목하면 해야죠. 누구 지목해야지. 한 명 더. 한 명만 더. 해미. 소진. 소진이. 들어와, 들어와. 아, 그래. 야, 굳이 섹시할 필요 있니? 예쁘잖아. 아, 그래, 됐어. 아, 그래요. 아, 현아 양이, 그리고 춤 사이가 많지 않지만,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연륜이 주는 섹시미가 있네요. 아, 그리고 우리 이유혜린 양이 대조되는 되게 웃긴 춤. 아. 네? 섹시한 건데.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에. 아, 재밌어요, 춤이. 굉장히. 네. 어, 좋았어요. 자, 이번엔 성화양. 나인 뮤지슨의 애교 퀸. 애교가 많아요? 집안에서 막내여서 이건 조금 타고난 것 같아요. 아, 저, 아, 저봐. 아, 뮤지슨이 벌써. 아, 저봐. 지가 귀여운 걸 안 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오빠들이랑 이렇게 오빠 밥 한번 사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장님 밥 사주세요. 아, 일단 사줘요, 그러면. 궁금하네. 자, 그리고 공백 기간 동안 걸그룹 댄스를 모두 섭렵했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걸그룹 댄스 틀어주면 아는 사람이 나와서 추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옛날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이거는 비방용이 행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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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리게 공식용으로 해주세요. 다시 음악 주세요. 소진 소진 경님아. 야, 자 다음 음악 주세요. 가자. 자, 잠시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이분은 저기, 엘핑크가 아니라, 클론의 초련이야, 초련. 아니, 저를 진심 닮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를 되게 좋아해,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같은 안무가 네. 선생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저희 안무에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옆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언니한테, 오늘 이거 시키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근데.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에 오브일러. 아, 다른 노래 줘봐요, 다른 노래. 아, 왜 보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청초한 게 안 되네. 무조건 섹시네. 청초한 게 안 돼. 예? 자, 음악 주세요. 아니, 야, 니네 노래 다 기다렸다가 계속 이랬다가 이게 무슨 안무야? 아, 다 듣고 있다가 이것만 하면 이게 무슨 안무야? 그래, 계속 연결돼야지. 아, 속상하네, 진짜. 아, 나인 뮤지션 속상합니다, 지금. 아, 걸그룹 댄스 잘 봤어요. 아, 잘 봤습니다. 아, 그래도 나인 뮤지션 유쾌하네요. 네. 아이돌! 이야! 아. 이 코너는 말이죠. 굉장히 분하고 분한 코너입니다. 저희가 3주년 때 줄다리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현아, 성아, 유예린, 경리 이 네 명과 저희 둘이 했는데 정말 어이없게 깨졌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됐어요. 일단 그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겼던 기억이 아니, 근데 나는데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장난을 아, 봐주신 거 아니었어요? 전 아니. 방송으로 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자존심 많이 상하셨나 봐요. 오늘 리벤지 매치를 하겠습니다. 오, 똑같은 멤버로 하는 건가요? 아니 뭐 자신 있는 멤버 4명 나와주시잖아요. 장갑 주시고 소진 씨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장갑 주시고 이번에 혜미 씨랑 경미 씨랑 소진 나와. 씨랑 에린 씨 부탁드릴게요. 나와, 나와, 나와. 들어와, 들어와. 좋아, 좋아. 한번 해보자. 진짜 승희야. 경리 갈게. 야, 봐주지 마, 봐주지 마. 봐주지 마, 진짜. 봐주지 마. 근데 지금, 어, 야, 얘네들 막 힘 세네. 어, 야. 이거. 하나, 영상을 둘, 맞춰요. 셋! 셋!
또 아니네. 아, 아니 근데 그 걸레... 멤버가 아니라서 그런가? 들었어. 그럼 그 멤버로 다시 한 번만 해요. 오케이, 그 멤버로 다시 해요. 그 멤버 다시 하세요. 못 불어. 그 멤버 누구였지? 하나니? 네, 제 나와요. 그래, 현아가 나와야지. 아, 이거 야, 너무 약해가지고 뭐. 현아가 뭐야, 언니 여기. 잡아, 잡아, 잡아. 현아가 누르니까 완전 빼, 빼, 빼버려. 야, 다르다. 어우야, 야, 다르다. 다르다. 야, 다르다. 야, 여기. 야, 아까는 그물이면 아까는 고등어였는데 참치다. 우와. 아, 다르다. 야, 달라. 어, 다르다. 다른 것도 다르고. 어, 야, 달라. 간다. 우와. 자, 간다. 간다. 우와. 자, 간다. 준비. 시작. 어, 야. 이런 창피가 어딨니? 아이, 그 멤버네. 아, 그 멤버네. 야, 성화랑 현아 들어오니까. 아, 이게 뭐, 어떻게 이기지, 얘를? 아, 어쨌든, 뭐, 저희들을 또 이기고 언젠가 다시 한번 복수할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우승 기념으로 우리 튀김맨 사이다, 컴온! 먹었던가요 여기서? 어? 나 먹었지. 나 한우 먹는 거 봤어. 나도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아까 이겼으면 진짜 한우. 어? 야, 현아 들어왔다고 이렇게 달라져? 야, 잘하네 진짜. 와. 사이다 한잔해. 오빠 안 드세요? 아, 저희는 괜찮아요. 네. 엄청 맛있는데. 자, 일단 먹으면서 가볍게 오늘 나인 뮤지스와 함께 해봤습니다. 아, 역시나 늘 정말 올 때마다 빨리 지하 3층을 그 어떤 따뜻한 봄날보다도 예, 밝게 비춰주는. 예. 저희가 방금 했던 말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예, 계속하세요. 예. 자, 대표로 혜미야 오늘 함께 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되게 간만에 또 이렇게 3주년 때는 저희 멤버들이 다 못 와가지고 그렇죠. 네,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8명 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성화 언니랑 현아 언니 힘이 엄청 세다는 거 대단한 걸 느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애인이야. 네. 애인 여기 있는지 몰랐어. 오늘 어떻게 어땠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즐거웠고요. 진짜 웃겼어요. 아유, 오빠도요. 오빠들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같이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내서 또 새 멤버와 함께 하니까 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지금까지 나인 뮤지스였습니다. 호민이시 센 컨셉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센 느낌이었어. 소연아! 좀 더 내려봐! 25! 26! 귀엽다.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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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